저는 평신도였는데 2002년도에 하나님께서 부르심이 있어서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교회 현재 처음에는 현지 교회 사역을 하다가 현지인 현지 목회자들을 위한 필요를 하나님께서 주셔서 현지 사역자들을 위한 훈련을 시작했습니다. 근데 2016년도에 하나님께서 제게 청소년 사역에 대한 부르심을 아주 강하게 제게 해주셔서 이제는 저희가 청소년 사역을 2016년부터 하나님의 부르신 가운데 청소년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청소년 사역을 시작하자 하나님께서는 저희에게 선교센터를 큰 20에커의 땅을 허락해 주셔서 지금은 이제 시작이지만 아직 건축과 여러 가지 것들이 필요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따라서 청소년 사역에 저희가 이제 인볼브하기로 했습니다. 저희들의 사역은 기술학교와 또 상담과 도서관 운영과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부르신 소명대로 충성되이 선교 사역을 하기로 다짐합니다. 그리고 우간다는 굉장히 아름다운 곳입니다. 가난하지만 아름다운 날씨와 아름다운 자연을 갖고 있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아름다운 성품들을 가진 분들을 많이 만날 수 있는 곳이 우간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간다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 정말 우간다에 가장 필요한 것은 말씀을 가지는 것입니다. 교회들이 많은 기적과 여러 가지 병고침과 이런 것들 가운데 많이 휩쓸려 있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삶이 변화되고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세워짐을 갖는 것에 대한 부족함이 너무나 많이 있어서 정말 안타까운 심정으로 제가 청소년 사역을 할 때 정말 하나님 말씀을 정말 배울 수 있는 그래서 성경 통독을 먼저 시작을 하고 그 성경을 알므로 인해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 세워지는 그런 청소년들이 되기를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